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. 여기 지금 저희 집 앞인데 오후에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침 운동이 아니고 새벽 운동 가는 길입니다. 이 시간에 운동이 잘 될 리가 없긴 한데요. 그래도 지금 안 하면 운동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운동을 꼭 하는 편입니다. 아 근데 잠이 안 깬다. 당연히 밥은 못 먹었고요. 공복 운동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깨 운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스탑 바이퍼 X5라는 제품 요거 한 스쿱판이랑 갈리코 홍마늘즈 3포 이렇게 일단 운동 전에 먹고 그리고 운동 중에는 소맥스에서 나온 카보 컴플렉스를 먹을 거예요. 요거는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다이어트 중이지만 운동 중에는 요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. 한 스쿱이면 될 것 같아요.
just like, man, you gotta have that time where you just like disconnect from the scene, just the race. Like, and it's a race that I've created in my head, you know? But you have to step away from it.퇴근하고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. 운동 전중 후 섭취하는 보충제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평상시에 먹는 식사와 함께 먹는 섭취하는 보충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평상시에 야채 같은 거를 잘 챙겨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먹는 날은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지 않는데요. 야채를 많이 못 먹고 닭가슴살이나 밥이나 뭐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할 때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한 두 알 정도 먹습니다. 데일리 밸류 3알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평상시 야채를 너무 아예 먹진 않으니까. 그리고 칼슘, CCN 칼슘. 스포츠 영양사 우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 준 제품이에요. 예전에 하루에 이거 4알 먹어요. 그래서 제가 하루에 식사를 4번 하니까 식후에 이건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메가3, 오메가3도 하루에 4알. 그래서 이렇게 2알, 4알, 4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. 근데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. 이거 왜 이렇게 사기가 힘들어요 요즘에?